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김봄희 동시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은 맑은 찬물처럼, 밝은 촛물처럼 읽는 이의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시인, 섬세하게 말을 고르고 다듬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인이십니다. 2017년에 동시마중에 동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20년 한국문학예술위원회에서 창작 지원을 받으셔서 동시집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써본 날을 올해 펴내신 네. 네, 동시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시인이신 만큼 오늘 방송 더 재밌게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순창 풍산초등학교 주하정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할머니한테 주고 싶은 것. 할머니한테 비싼 홍삼을 주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83세이시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신데 항상 나가서 밭일과 면사무소에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밭에서 풀을 뽑을 때 허리가 많이 아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 할머니에게 홍삼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할머니에게 사랑을 드리고 싶다. 사랑을 안마로 드리고 싶다. 와, 아, 정말 뭉클하네요. 뭔가. 예, 읽으면서 저 되게 울컥했는데 예, 예. 우리 하정 친구가 할머니가 밭에서 풀 뽑으실 때 할머니의 그 구부정한 어깨를 보면서 속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요. 아, 그런 예. 것 같아요. 옛날 풀 뽑던 엄마 모습도 생각이 나고 예. 예. 이게 지금 줄글로 쓰여진 것 같은데 예. 저는 한 장의 동시를 보는 예. 것 같은 네, 느낌도 들었어요. 예, 혹시 동시인이니까 모든 글이 싫어 보이시네. 진짜 싫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 예. 지금은 홍삼을 사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네. 사랑을 드리고 싶다. 네. 사랑을 안마로 드리고 싶다 했잖아요. 예. 그 마음이 딱 느껴지면서 네. 되게 뭉클했어요. 이 할머니는 손주 때문에 네. 되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하정 친구가 단순히 이렇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안마를 많이 해드릴 아.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사랑의 안마 많이 와. 해드리고요. 네. 그 마음이 할머니한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홍삼보다 더 큰 힘으로 맞아요. 네. 안마가 네. 더 힘이 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연주 들려드릴 텐데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젓가락 행진곡. 젓가락 행진곡, 우리 보통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땅땅 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게 장난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최준 친구가 양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연주를 하니까 약간 서정적인 느낌마저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 직접 보니까 와, 정말 의젓하고 예. 소리도 막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장난스럽게 치는 젓가락 행진곡만 생각하다가 제대로 된 곡으로 감상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신문십답으로 네. 선생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띠는요? 전 쥐띠입니다. 쥐띠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 저는 제주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 성게 미역국. 와, 맛있죠. 아, 저는 그 성게 미역국을 네. 한 2박 3일 가 있으면은 1박 2일은 먹을 수 있어요. 성게 미역국만 계속해서 네네네. 원래 미역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게 미역국만? 근데 제가 뭐 미역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아, 아주 그래요? 특별하게. 그런데 성게 미역국을 먹어본 순간 아 이거다. 근데 저는 사실 해물이 들어간 미역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희 집 식구들은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해요. 소고기 미역국. 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제가 먹고 싶은 해물 미역국을 먹을 수 없을 때 제주에 가서 성게
미역국. 성게 미역국. 아, 근데 성게도 또 워낙 고급 식재료라 아, 비싸요. 맞아요. 계속 먹을 수 없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달은요? 제가 어린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네. 4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봄. 네. 근데 제가 이름이 필명이 네. 김봄희잖아요. 네네. 저 역시나 4월의 봄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필명을 정한 것도 제가 봄이 좋아서 네. 네, 봄이라는 이름을 아, 봄을 지었었고 좋아하셔서? 그래서 지은 봄이? 거예요. 네. 아. 특히나 그 연두빛 나뭇잎이 네. 막 돋아날 때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의 봄을 이루는? 저는 현재에 좀 충실한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거나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아, 그리고 현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보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제가 올해 23년도 6월에 네. 제 첫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 보물이다. 네. 네, 이 속에 저의 마음과 네.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네. 게 다 녹아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물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선생님이 첫 책이 나오기를 저도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첫 책 나오면 방송 출연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보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저 이걸 보면서 동시인한테는 좀 동시책을 동시책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해주세요. 아, 근데 예. 그걸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만 하고 제가 이제 동화책은 네. 그 작은 도서관에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선생님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네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나 제가 재미있게 읽고 저희 이용자분들한테 소개하는 동화책이 네. 긴긴밤. 아. 네, 그 루리 작가님의 네. 네. 그 책이 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장 하나하나에도 되게 네. 심혈을 기울였다. 네. 아, 이분이 진짜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에 특히 반했고 네. 글 그림을 또 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림도 네. 이렇게 쫙쫙 시원하게 펼쳐지는 그림들이 네. 되게 인상 깊고 되게 좋았어요. 제가 네. 기억에 남는 문장을 적어와봤는데 와, 예.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이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될 일만 남았어. 네. 네.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네. 펭귄이지만 코뿔소로 살고 싶다는 그런 네. 생각들을 갖고 있는 펭귄에게 너는 이미 훌륭한 코뿔소야. 그러니 이제 훌륭한 펭귄이 될 일만 남았어. 이렇게 네. 말할 때 네. 예,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네.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소개글을 들으면서 코뿔소 펭귄 이거 뭐지? 그러면서 궁금하다고 찾아볼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어라친들이. 이제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림책은요? 틈만 나면이라는 네. 이순옥 작가님의 예. 예, 그림책인데요. 어린이보다는 엄마들, 또 양육자분들한테 제가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읽어드리고 네. 예, 그림책은 그냥 혼자 보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네. 들었을 때 그 예. 느낌이 또 남다른데 예. 그림도 너무 좋고 예. 내용도 따뜻하고 간결하면서 되게 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와, 어머니들한테 추천하는 책. 긴긴밤 사실 어린이들보다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네. 책 중에 하나죠. 네. 동시책은 선생님 지금 혹시? 지금 생각나는 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한 선생님의 네. 기뻐의 비밀. 그 책 되게 좋습니다. 네. 동시책까지 오늘은 세 권으로. 기뻐요. 많은 기뻐의 비밀. 네. 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 저는 새벽 6시경? 예, 일찍 일어나시네요. 저는 네. 그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는 네.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형. 와. 예.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요가를 다녀요. 새벽 요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7시 타임이 있어서 와. 그래서 거기 가는데 예. 자전거를 타고 가요. 와, 좋다. 네. 집에서 자전거를 타면은 한 10분,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시간이 되게 막 뭔가 깨어나는 느낌? 그리고 그 시간에 사실 안 나가보면 다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활기차게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잖아요. 네. 내가 이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운동을 가는구나.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그 상큼한 기분이 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때 그 뿌듯함? 선생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있다라는 자랑스러운 그런 오늘 또 헤맸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날마다 하세요? 월수금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퇴근해서 밥하기. 제가 7시에 퇴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날씨에는 금방 깜깜해져요. 네. 5시 한 50분 정도면 깜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7시에 퇴근하면은 집에 가면 한 7시 30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그래서 좀 뒹굴뒹굴 1시간 정도 멍을 때리다가 늦게 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화를 참는 비법은? 제가 그 산책하고 걷기도 되게 좋아해서 네. 혼자 이제 걸으면서 아니면 뭐 친구가 있으면은 친구 불러내서 같이 걸으면서 뭔가 아, 기분 네. 나쁜 일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그렇죠. 그렇게 이러면서. 자꾸 밖으로 표출하다 보면은 또 풀리기도 하고 네. 집에 돌아올 때는 또 금방 잊고 씩씩해져서 돌아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만약 선생님이 시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시인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니, 어떻게 이제 잘 나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로 먹고 살수 있지만 저는 연봉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책도 이제 나왔고, 네. 선생님 사실 햇병아리 시인이고 지금. 제가 사실은 연수는 좀 됐어요. 등단 연수는 됐는데 이제 책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동시 쓰시는 분들이 1, 2년 만에 나오질 않아요, 책이. 아. 보통 5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편한 편이 모여야 모여가, 되니까. 네,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직업은 아니고, 자기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직업이 너무 좋아요. 시인을 하면서 특히나 자기도서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아서,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 사실은 사서예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늘 책을 볼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서 선생님들이 화를 내면서 사서 선생님이 앉아서 맨날 책만 보지 않는다. 그건 얼마나 그래요. 힘든 줄 맞아요. 아냐. 맨날 책 맞아요. 날리고 꽂고. 할머니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예. 도서관에. 그러면은 오셔서 얼마나 심심하세요. 붕어빵도 주고 가시고, 뭐 사탕도 주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얼마나 심심하냐고 그러는데, 저 하나도 안 심심해요. 너무 바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렇죠. 편해 보이고 책 보는 게 일인 줄 아는데 네, 그렇지 맞아요. 않은. 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꿈의 직업.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네. 저는 처음에는, 아, 여기 동시인이 나온 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동시랑 친구해요.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재미없나?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행처럼 즐겁게, 예, 그렇게 네.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예, 전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시랑 친구해요와 여행처럼 즐겁게. 네네. 네. 동시랑 와. 친구하면 여행을 다니듯 즐겁게, 네. 네, 아이들, 우리 친구들도 좀 마음을 녹이면서, 네. 네, 즐겁게 살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때 짤막짤막한 글들을 쓰다 보면 그게 동시가 될수 있는 맞아요. 건데, 네.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는 동시가 되게 가까운 글 쓰는 방법이죠. 저는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진짜 고민 고민하면서 쓰는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한 1분 만에 뚝딱 써내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 부럽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하정 친구 같은 경우도, 예, 요걸 조금만 이렇게 좀 바꾸고 줄을 좀 나누고 하면 동시의 욕심. 바로 동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남현식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공포의 귀신의 집.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다. 친구들과 나는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귀신의 집으로 곧장 들어갔다. 처음 체험해보는 것이라서 설레기도 했고 겁이 나기도 했다.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귀신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친구들은 재밌다고 웃고 있는데 나는 정말 무서워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중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았다. 귀신의 집에서 나오며 친구들은 시시하다며 한번더 들어가자고 했지만 난 정말 싫었다. 결국에 다시 들어가진 않았지만 나에게는 공포의 귀신의 집 체험이었다. 생각만 해도 오싹오싹한데요. 저는 못 들어가요. 선생님은 들어가 본 적도 없으세요? 들어가 봤는데 진짜 기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놀이기구는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잘 타요. 예, 뭐 행글라이더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귀신의 집은 정말 싫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친구들은 시시하다고 했는데 우리 현식 친구 정말 너무 무서웠었나 봐요. 전이 친구 심정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일, 고민 상담 같은 것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내 솜씨를 자랑하고 싶다면 노래, 악기 연주, 동시를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ND 골뱅이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김보미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는 좀 당돌했던 것 같아요. 아, 어린 시절에. 예, 이건 진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통장에 저금을 하라고 선생님이. 그래서 뭐 저축왕도 뽑고, 맞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수요일이면 돈을 가지고 가서 저축을 하는, 그 돈을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꼭 저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윗집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저축해야 되니까 좀 빌려주세요. 100원만 빌려주세요. 그걸 매주 할아버지한테 가서 수요일만 되면은 할아버지 100원만 빌려주세요. 엄마가 나중에 그거 다 이제 할아버지가 적어놓고 엄마는 이제 돈이 생기면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도 알고 계셨던 아유, 거예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알고 계셨죠. 이제 제가 돈 달라고 떼를 쓰니까 엄마가 그럼 윗집 할아버지한테 가봐라. 돈 빌려주실 거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그때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때까지 쓰면서 저축을 해야 됐을까? 저축을 안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꼭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저 나름대로.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나중에 그 빚도 다 갚았고 근데 할아버지가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너무 좋으신 이제 제가 그 분이다. 별명이 싸납쟁이였어요. 싸납.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싸납다는 거 싸납다. 아니에요? 싸나운 싸납쟁이였어요. 아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언제나 싸납쟁이 왔냐? 이러면서 돈을 그냥 그래도 웃으시면서 매주 가서 그렇게 제가 때를 써도 매주 100원씩 빌리러 오는 아이. 네, 그렇게 했었어요. 와, 동네에서도 약간 소문난. 목소리 크고 울고 잘 울고 제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끝내 울고불고 하더라도 해내는 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때를 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가 험난한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지금 165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 키가 거의 초등학교 때 키예요. 오! 그러니까 거의 한16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키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컸어요. 너무 초등학교 큰데, 막 그건? 들어가서부터 1, 2학년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그 초등학교에 농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됐는데 농구부 선생님이 저를 뽑은 거죠. 너는 키가 크니까 농구부에서, 농구를 해야 되겠다. 스카우트 할 만한데요? 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공을 무서워해요. 농구를 해야 되는데 공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공이 날아오면은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맞았어요. 공에, 네, 아니, 아니, 선생님한테. 그때는 운동하는 선수들은 진짜 맞아요. 코치 기합 선생님한테 엄청 주고 기합 막, 주고 많이 맞아. 맞고 진짜 엉덩이 파래지도록 맞고. 어떡해. 그래서 농구를 그만두게 됐는데 키가 크니까 선생님이 너는 육상을 잘할 거야.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빠르질 않았어요. 키가 크다고 농구를 운동을 잘하고 잘하는 게 육상을 할 아니에요. 수 맞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후의 수단으로 선생님이 수영을 너는 틀림없이 잘할 거야. 어머. 저는 수영을 진짜 하나도 못했거든요. 시골에 살면서도 정말 물속에 들어가는 걸 어떡해. 못했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수영복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그때 수영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냥 수영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못합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너는 잘하는데 못한다고 한다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두 번을 꼬르륵 꼬르륵 한 거예요. 어머. 죽을 뻔한 거예요. 어떡해. 아니, 사전에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가르쳐주지 않고. 옛날 교육 방법은 그렇죠. 참 예. 그래서 너무 정말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때 너무 그 힘든 시절을 생각하며 내가 어린 시절이 정말 힘들었구나. 예. 그 뒤로는 선생님도 포기하셨나요? 그렇죠. 수영도 포기하고, 육상도 포기하고, 농구도 포기하고, 결국에는 뭐그 시절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되게 많이 좀 단련되지 않았나. 뭐이 정도 일쯤이야. 물속에 꼬르륵 꼬르륵 한 적도 있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 네. 어린 나이에. 선생님 너무 괴로웠겠다. 키나 괴로웠던 것은 그 학급이 특수반이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 친구들만 딱 모아놓았으니까 그러면 운동부 아이들만 반 네네 하나. 친구들이 육상을 하러 가고 농구를 하러 가보 저는 이제 더부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반에 가서
그때 진짜 눈물 났어요. 오. 내가 왜 농구를 그만뒀을까. 어. 그때 막 후회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농구부였으면? 그쵸,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갔을 텐데. 저는 진짜 농구를 하러 가는 날은 제가 다른 반에, 옆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낯선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됐고. 선생님 정말 초등학교 시절 너무 진짜 정말 힘들게 저는 보냈네요. 그 시절 이야기를 진짜 한편 영화를 써도 될 정도로 네. 제가 그렇게 혼란한 시절을 겪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키 큰 게 너무 싫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꾸부정하게 이렇게 나 네. 작게 보이게 하려고 작게 보이려고. 아, 지금 생각하면 참 애썼다. 지금은 이제 키 큰 게 되게 막 자랑이고 요즘 아이들 같은 맞아요. 경우는 네, 요즘... 키 작은 게 오히려 또 컴플렉스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맞아요. 그런 힘든 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좋고 다 나쁜 맞아요. 건 없어요. 네, 네. 장단점이 있죠. 네. 아, 선생님 어린 시절 이야기 재밌게 잘 들어봤고요. 다음은 어라친이 보내준 동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군산 대하남초등학교 김주아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가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김주아.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 시원한 바람이 온다. 나뭇잎이 사라진다. 가을이 오면 과일들이 생긴다. 과일 몇 개가 사라지기는 하지만 또 생긴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은행이 열린다. 단풍잎도 열린다. 그래서 난 가을이 좋다. 와, 시는 너무 좋지만 역시 시인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시를 쓴 어린이를 이제 만났었거든요. 아, 근데 네. 이 김주아 어린이가 선생님 몇 학년일 것 같으세요? 4학년? 1학년. 1학년 친구가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와. 막 모르는 글자 몇 어머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몇이란 글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자 한자 쓴 건데 와. 저도 작가이긴 하지만 시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과일 몇 개가 사라지긴 하지만 또 생긴다. 이 문장을 과일이 익으면 이제 떨어지고 네네. 근데 또 새로 열리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복숭아는 사라지고 밤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이렇게 표현한 네, 거예요. 네. 1학년답죠. 와, 그렇네요. 저도 잊고 떨어지고 네. 또 잊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과일 종류가 바뀌는 거를 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와, 제가 시원한 바람이 온다라고 분다가 아니라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온다. 이건 정말 시인의 말을 그렇죠. 온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은행이 열린다. 단풍잎이 열린다. 네. 단풍잎도 열린다고 이렇게 네. 표현하지 않는데 이건 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멋진 시 잘 보았고요.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서울 동의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두꺼봐 두꺼봐. 두꺼봐 두꺼봐 어디 어디 숨었니 새집 지어줄게 어서 어서 나와라 집 지을 곳 없다고 울지 말아라 토닥토닥 작은 손 흙을 나르고 저기 저기 두꺼봐 내 집 다 지었다 사랑 가득한 조그만 흙집 우리 함께 살자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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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가득한 조그만 흙집 와. 우리 함께 살자 네. 전래동요? 민요? 이런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흙에, 예, 흙에 넣어서 이렇게. 두꺼봐, 두꺼봐. 네, 네. 와, 와, 그 느낌이네요, 딱. 네. 요즘 어린이들은 동네에서 이거는 하진 않을 것 없죠. 같고, 바닷가에 놀러 갔을 그쵸. 때. 네. 근데 흙,
흙하고 모래하고 또 느낌이 다를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단단하게 지어지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모래는 또 그렇죠. 네. 동네에 있는 흙은 기본적으로 흙이 약간 젖어 그쵸. 있잖아요. 네. 모래처럼 바싹 말라있지 네. 않으니까 요즘도 흙장난을 할까요? 요즘은 흙이 없어요. 네. 네. 저희 어렸을 때는 흙장난 되게 많이 했고 그 소꽃놀이도 사실 흙으로 다 하고 흙으로 별거별거 네. 다 했죠. 맞아요. 근데 흙장난 하면은 특히 이거 이런 거 하면 손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맞아, 손 트고. 저는 여기 집 지을 곳 없다고 울지 말아라. 거기가 딱 이게 꽂히는데요. 네. 내가 지어줄게. 진짜 지금 집 지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꺼비 자체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요즘 두꺼비 네.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집 지을 곳이 없어서 안 나오나 봐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시골에 흙이 있는 곳에서만 네. 얘네들이 나오지 사실은. 네. 살 곳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노래였어요. 네, 노래도 너무 잘 불러줘서 감정이 실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짜 두꺼비에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과 아, 예, 저희로 하여금 지금 잃어버렸던 두꺼비 추억까지 소환하게 해준 예, 멋진 노래였습니다. 승현 친구한테 고맙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랑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청소년 독서토론대회. 오늘은 강릉으로 가는 날이다. 왜냐하면 오늘 강릉에서 독서토론대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회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돼서 준비를 많이 못해서 더 긴장했다. 게다가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토론학원에서 온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동생과 신청했기 때문에 더 떨리고 긴장됐다. 이번 대회는 2인 1팀이었다. 나는 그전까지 1인 1팀만 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인 1팀을 해보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나가는 대회는 제5회 율곡 입문 포럼이다. 원래는 4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지만 엄마가 출장 갔다 오셔서 우리는 7시에 도착했다. 대회 장소인 한옥마을에 도착했긴 했지만 그곳에 율곡 연구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 헤매다가 걸어가시는 분께 여쭤봐서 알게 됐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팀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앞에 나가 자기소개를 했다. 태권도를 할까? 했다가 포기하고 그냥 식상한 자기소개를 했다. 모든 팀이 다 발표를 하자 자기소개를 잘한 팀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냥 태권도를 할걸 그랬나? 동생과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소개가 끝난 뒤 자기가 뽑은 조끼리 뿌띠빠끄라는 게임을 했다. 우리 조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시간이었다. 재밌던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부터 내일 진행할 발표를 준비해야 된다.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물제이다. 우리는 PPT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노트북과 USB를 챙겼다. 그런데 USB가 망가져 있었다. 내일 써야 되는데 다행히 여분이 있었다. 근데 그게 아직 완성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가져봤다. 다행히 완성본이었다. 화면이 조금 망가졌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멘토 선생님과 함께 고쳐나가며 조금씩 끝을 향해 달려나갔다. 선생님과 같이 하니 금방 끝났다. 내일 있을 대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다. 이제 방에 돌아갈 시간이 됐다. 오늘 우리가 묵을 방은 구사제 512호다.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선 키가 필요한데 그 키가 다른 룸메이트한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운 날 밖에서 오들오들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드디어 룸메이트가 왔다.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어서 그런지 감기 걸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오늘 대회가 있어서 많이 긴장해서 배가 아프고 속도 안 좋았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에 계속 연습했다. 토론 대결 후, 토론을 할 때 질문을 받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그래도 좋은 기회였고 3등 독서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했다. 장학금은 10만 원이었다. 우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 와. 1박 2일로 전날 도착해서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다음날 토론 대회를 하는 건가 이야, 본데 네. 우리 가람 친구 이렇게 큰 대회에 참가하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그렇죠. 뭔가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았네. 근데 마지막이 반전이었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의를 가졌다 뭐 네. 이런 줄 알았는데 네. 야 3등씩이나 봤다니 와. 장학금도. 장학금 10만 원 엄청난데요. 엄청 큰 거죠. 네. 근데 이걸 만약에 포기하거나 그랬다면은 이런 기회가 또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요. 이겨내는 보람도 없었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 가람 친구도 엄청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의지와 이런 게 네. 보통은 낯선 곳에 가서 또 USB가 말썽을 부리고 그렇죠. 또 뭐 키도 없어서 밖에서 떨고 이러면은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토론대에서도 더 망치고 네, 그럴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래도 준비한 대로 끝까지 잘 했나 봐요. 아, 대단하네요. 네. 진짜. 저도 사실은 여기 어린 라디오에 출연하겠다고 이제 약속은 해놓고 괜히 한다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 떨리고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자. 그냥 뭐든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니까는 나은 결과가 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토론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 살짝 궁금하긴 한데 네. 다음에 토론대회에서 무슨 책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연도 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와 이렇게 멋진 가람친구의 사연 오늘도 마지막 사연인데요. 아,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김보미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문이도 땅콩 먹을래? 아, 맛있다. 완전 고소해. 그치, 맛있지. 그럼 땅콩 먹으면서 맞춰봐. 땅콩의 반대말이 뭐게? 아, 뭐야. 땅콩 반대말이 어딨어? 있어, 있어. 땅콩의 반대말은 바로바로 하늘콩. 아이고, 맙소사.